기분이다. 안녕 돌아가시오. 이러고 말 타고 가야 되는데. 내가 엄청 잘 타고 있는 거 알지? 현장까지 좀 거리가 될 때가 있어. 그럼 난 그거 타고 저기 마을까지 들어가는 거야. 안에까지. 마을 밖에 차를 세워두고 킥보드 타고 난 안에까지 들어가지. 아 여기다. 야니 팔어 팔어. 별로 꿀이 안 보인다. 화이트라서. 오 되게 예뻐 이거. 자 하나만 더 해볼까. 오른쪽에 해야 갈 때 준비 드릴게요. 하나. 여기서 그거 촬영했었는데. 여기서 촬영했었다고요? 옛날에 2000년 초반 2002년 2년도? 1년도 2년도? 어시 했는데 어시 조명 들고 추운 날. 우리 오늘 영상 컨셉 싸이월드야? 추억여행. 추억여행. 여러분 지금 이 갈대가 핀 개발지에 나왔습니다. 보이시죠? 지금 노을이 이렇게 저기 뒷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. 해당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군요. 갈대를 보니 혼자 각도 잡으면서 저 일렁이는 갈대가 보이시나요?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. 이런 곳입니다. 여러분. 이런 곳입니다. 아. 아, 해 더 떨어진 거네. 이거 진짜. 네, 해 떨어지셨네. 방이 좋아. 이런 거 해드려야 돼? 세기말 감성. 딱 우리인데 세기말. 아 우리 고등학교 때. 형 좀 뒤에 계셨다가 갈 때? 나 안 보여야 돼. 가세요. 아, 손이 너무 나오잖아요 진짜. 실패. 근데 이렇게 해야 더 웃겨. 약간 허접해야지. 허접해야지.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? 몰입했을 때 고단한 캐릭터라. 하, 고단하다. 이런 캐릭터입니다. 재훈님 카메라 받으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? 카메라 받으면 다이빙? 첫 촬영부터 스카이다이빙. 스카이다이빙. 그럼 괜찮네. 어,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없어요. 카메라 산 기념으로.
먹고 싶은 거? 아니야, 시키면 다 하지. 시키면 또 잘해. 지우 운전, 나쁘지 않네 이거. 잠깐 지우야, 신발 털고 다. 그 고려시대 장인이 만든 검으로서 잘 보시면 이게 여러분 잠깐 이 검을 보시면 아주 그 빛깔이 고운 느낌의 소리가 소리는 이거는 나중에 아주 청명한 소리가 나죠. 그 이름하여 청명검. 확실한가요? 우리 와호장룡의 리무바이가 쓰던 청명검을 능가하는 한국의 고려의 검입니다.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.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기 전에 웃겨.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 웃겨서 말을 못해. 정작 재미가 없어.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웃으면 재미없거든. 미리 웃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생각난 드립이 너무 웃긴 거야. 근데 웃겨서 웃긴 게 아니라 너무 말이 안 돼서 웃겨.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거 염소가 있다고?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? 근데 진짜 같아. 맞는 거? 발톱이 두 개인 이거는 급사 몇 개지? 멧돼지가 맞아. 보자고. 이 자식 아주 한 600근 정도 나가겠어. 아주 깊게 파인 멧돼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. 인천 송도의 멧돼지. 청나 청나. 청나의 멧돼지라니.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. 갑자기 흔적이 사라졌습니다. 어디로 간 거지 이 자식. 대충 이런 식입니다. 재미가 없으시면 그대로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. 아니면 빨리 감기 누르셔도 되고. 다시 나타났습니다. 와, 저 앞발자국에 찍힌 거 보니까 사족보행을 하는